보천,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유적, 후손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 화산서원.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에 경기도 포천시 가산로에 가면 싱그러운 초록빛 물결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옛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이 경기도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어 있는 화산서원이다. 인조 9년인 1631년 포천의 유림들은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추스렸던 명제상 이양복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서원을 창건한다. 처음에는 이양복의 호인 백사를 따서 백사서원으로 불리다가 숙종 46년인 1720년에 이곳에 꽃매라는 지명을 따서 화산이라는 이름이 사익되었다. 포천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선현에 대한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고종 5년인 1868년에 헐렸다. 위패는 근처에 있는 이양복의 무덤 앞에 묻어두었다가 1917년 지방 유림들이 복원할 때 다시 모셔졌다고 한다. 서원 입구에 높다랗게 서 있는 홍살문을 지나면 이양복의 성격만큼이나 깔끔하고 단정한 외산문이 방문객을 맞는다. 외산문을 지나면 좌우로 유생들의 기숙사였던 동서재가 있다. 동재는 동강재라는 이름이고 서재는 인왕산의 다른 이름인 피룬재라고 불린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국으로 안면 세 칸 규모의 작은 건물들이다. 초기에는 실제로 유생들의 기숙사로 쓰였으나 조선 후기 서원의 강압 기능이 거의 사라진 후에는 서원을 찾는 손님들을 배려하거나 제사를 올릴 때 묵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동서재 인근에는 원래 명륜당이라는 강압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강압 기능이 거의 사라진 조선 후기에 서원이 복원되었기에 명륜당은 복원되지 않았다. 동서재를 지나면 작은 계단 위로 내산문이 있고 그 안에는 이양복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다. 사당은 인덕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정면 세 칸, 옆면 한 칸 반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이양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임진왜란 당시 유성룡을 도와 조정을 호위했고 당시에는 병조판서로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피폐해진 조선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서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청백리로 선정될 정도로 평생을 검소한 삶을 살았다. 특히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덕형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에게는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야기로 더욱 친숙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양복의 후손들은 조선시대에 많은 정승들을 배출한 집안으로 유명하다. 이시영, 이회영 등 많은 인물들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양복의 후손들이 그렇듯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란 일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그들의 가슴 속에 깃든 것은 이양복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이양복의 생을 따라가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선조들의 생을 꾸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